99,000원이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손돌이에서 지원해준 미니, 아니 초소형, 최저가형 피코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했던 3D 프린터가 2014년에 2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 99,000원은 너무 저렴해서 일단 이게 제 기능을 할까 싶은 마음으로 프린터를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조립이 거의 완성된 제품으로 구성품도 간단합니다. 제품 안에 함께 들어있던 SD 카드에 필요한 파일이 모두 있었는데요. 피코는 손돌이에서 제공한 이지웨어나 일반적인 큐라 슬라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는데요. 이 긴 두 나사를 이용해서 배드와 Z축 부분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전선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껴준 다음에요. 여기에 나사 두 개로 Z축을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 두 개랑 선 하나를 연결해주고 조립이 끝났습니다. 필라멘트 거치대를 껴주고 전원을 연결해 주었는데요. 이 작은 3D 프린터는 12V 2.5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피코의 모습입니다. 버튼도 딱 4개가 있고요. LCD 화면도 없습니다. 이 집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노즐이 배드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수동 레벨링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종이 한 장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노즐을 움직여가면서 배드의 높이를 맞춰주면 되는데 프린터가 작다 보니까 손이 좀 큰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레벨링을 맞춰준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기 위해서 노즐을 가열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노즐을 위로 살짝 올려야겠죠? 버튼이 4개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삼각형을 길게 누르면 노즐이 위로 올라가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노즐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피코는 PLA 전용 3D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히팅 배드도 챔버도 없으니까요. 배드가 작아서 어차피 큰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은 피코에 맞는 250g 전용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물론 원래 필라멘트와 거치대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무난하고요. 필라멘트를 위쪽 튜브에 끝까지 넣어놓고 잠시 기다리면요. 노즐이 가열되면 알아서 익스트루더가 돌아가면서 재료가 앞으로 조금 나오게 됩니다. 레벨링도 맞추고 재료가 연결되었다면 이제 프린터 출력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삼각형의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면 SD 카드에 가장 최신 저장되어 있는 G코드 파일로 출력이 시작이 됩니다. 노즐이 가열되면 출력을 알아서 시작하는데요. 프린터 소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SD 카드에 샘플로 들어있던 모형은 로켓 모양이었는데요. 1시간 조금 넘게 출력이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출력물을 얻었습니다. 99,000원짜리 프린터가 자석 배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출력물을 떼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큰 형상은 제대로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 결이 지저분한 부분이 보입니다.
SD카드에 있던 다른 샘플 파일도 출력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고양이도 큰 형상은 잘 출력이 됐지만 부분 부분 모서리가 지저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링 파일도 직접 슬라이싱해서 출력 테스트 해봤지만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냉각 부족이었습니다. 피코 프린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코는 노즐 부분에 쿨링팬이 위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로 좋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얻으려면 재료 온도를 조금 낮게 그리고 출력 속도도 낮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작은 병은 185도 그리고 출력 속도는 30mps로 했는데요. 99,000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99,000원짜리 피코를 총평해 보자면 프린터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과 이동성이 좋습니다. 프린터를 갖고 다니셔야 하는 분 또는 작은 출력물을 주로 뽑고 공간과 예산이 없다면 피코 사용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출력물이나 3D 프린팅을 본격적으로 입문할 분이라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엔더3나 엔더5는 어떨까요?